신한금융투자 이상경 팀장 상승, 모두투자그룹 김민재 팀장 상승,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은 하락,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중립,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도 중립입니다. 오늘도 혼조세네요. 네, 시장을 보는 방향이 한 방향이 아니라 요즘 계속 혼조세입니다. 그만큼 예측 어렵다는 얘기겠죠. 시장은 슬금슬금 가는데 종목들은 팍팍 튀는 그런 시장인 것 같은데요. 이상경 팀장은 5G 관련주 관심 있습니다. 오랜만에 어제 상당히 좋았죠. 김민재 팀장 유니테크노, 윤정식 부장 화장품, 백화점 통신주 요즘 내수주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도 건설주 그리고 5G 관련주가 추가됐네요. 김태성 팀장은 원전과 반도체 관련주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가운데에서 김태성 팀장과 김민재 팀장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오늘의 전략을 함께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김태성 팀장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중립 전망을 하셨는데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일단 뭐 어제 이 메모리데이 관련해서 이제 미국이 쉬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쉬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방향성을 위 혹은 아래로 정확하게 이제 정해놓고 흘러가기가 조금 어려운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어제도 이제 시장에서의 이제 조금은 빠른 순환매 혹은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체크를 했던 날이 아닌가 싶어요. 그동안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같은 전기차 배터리들이 뭐 시장 지수 대비해서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었고 또 반대로 지금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5G의 기대를 가지고 가시는 것도 어제 이제 5G가 오랜만에 또 반등을 했습니다. 뭐 단순히 질적 반등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제 일단 5G가 강하게 반등을 했던 것은 그동안에 좀 미뤄왔던 투자가 다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일본발 혹은 캐나다 미국발 이런 5G 통신 장비에 이제 큰 수혜를 혹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제 올라온 5G이기 때문에 저는 시장 안에서 지금 빠른 선순환매가 돌고 있어서 지수는 여전히 좀 정체 구간에서 조금은 더 기간 조정 혹은 가격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종목별로 가는 종목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극단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 결국 이제 가장 오늘 시장에서 탄력이 가장 좋을 것은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제로투세븐 같은 이 엔젤주라고 불리우는 종목분들이 어제 이제 거의 사실상 중국이 산화제한 폐지에 가까운 수준의 제도 정치를 이제 내놨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수의 답보 상태는 조금은 더 진행이 되지만 종목별로의 장세가 계속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형주들이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앞따라서 시장 추가 상승 기대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뭐 종목별로 좀 보자라는 말씀으로 정리하는 것이 더 맞겠네요. 자, 김민재 팀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매물권을 돌파했다라고 평가하시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실 예정이신데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항상 방향성을 잡아주게 되는데요. 미국이 이미 매물권을 돌파가 다 됐다라고 말씀을 꾸준히 좀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못 갔던 기술주들이 좀 반등을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지 않았던 뭐 기술주를 좀 보자는 관점이고 사실 오늘 종목 뭐 관심 쪽으로 유니테크노라고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기술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슈퍼 예산안이 이제 바이든 정부의 예산안이 통과가 되는 부분이 이제 증시에 좀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줄 수 있기 때문에 6월달 증시는 어느 정도 좀 상승 방향으로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뭐 간밤에 뭐 미국장이 휴장이었다라고 하지만 이미 방향성은 위로 잡혀 있는 만큼 뭐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뭐 한국까지 모두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도 추가 상승 가능하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88포인트가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 한 0.7%의 상승권이 더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미국장이 좀 움직여줄 때 좀 따라줄 거라서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 좀 위로 잡아드리기보다는 여전히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정리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기술주들이 계속 좀 조정을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치주들이 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낙폭과대였던 기술주들이 좀 주목을 받을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산안이 통과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기술주들이 좀 좋은 흐름을 받을 수 있다는 관점을 전달드리면서 이제 기술주의 눈을 좀 돌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라는 거는 반도체 관련주 말씀이신 겁니까? 2차 전지 반도체 모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뭐 대형주들이 추세를 사실 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코스피는 오늘 조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향을 좀 위로 잡아드리긴 하지만 구간을 좀 잡아드리기 어렵다라는 관점이고요. 중소형주 중에서 이제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들은 모습을 좀 갖춰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유니테크노 같은 종목들이 바로 2차 전지 관점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니테크노가 사실 어떤 뭐 테마에도 뭐 편입이 좀 되어 있는 부분은 있지만 지금 대부분 2차 전지들이 좀 잊혀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제 5G가 어제 올라왔었던 것처럼 이제 좀 잊혀졌던 업종들이 새롭게 좀 모습을 드러내면서 6월달 증시를 좀 이끌어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관심 종목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아예 결론을 내볼까요? 유니테크노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정리해 주시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차 전지 쪽 셀바이오, 그러니까 이 셀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라는 말은 제가 잘못 나왔던 거고 이 2차 전지 종목 중에서 지금 저는 뭐 엠플러스와 유니테크노를 최상의 종목으로 좀 보고 있는데 굉장히 주가가 엠플러스 같은 게 많이 회복이 됐지만 유니테크노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에서 내려온 상태에서 거의 바닥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제가 어쨌든 이 건설종을 계속 탑픽으로 놓고 있지만 지금 현재 6월장 트렌드에서는 이제 기술주에 좀 눈여겨보자라는 관점으로 오늘 유니테크노를 가지고 왔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김태성 팀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5 관련주 얘기도 해주셨고 어제 간만에 흐름이 상당히 좋았죠. 옥석 가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많은 5G 종목들이 있겠죠. 뭐 KMW, 오이솔루션, RFHIC 뭐 이런 많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중에서도 일단 서진시스템이라고 하는 기업이 제 개인적인 원픽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이유는 결국엔 실적인 것 같아요. 많은 기업들이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서도 사실 서진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통신장비 매출뿐만 아니고 반도체라든지 뭐 모바일향 부품이라든지 다른 사업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고른 실적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번 1분기에서도 뭐 실적 굉장히 선방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2분기, 3분기, 4분기 5G 통신장비가 본격적으로 수요가 촉진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올해 1분기보다 더 좋은 실적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이제 삼성전자와 긴밀하게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일본이라든지 캐나다와 계속해서 대규모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요. 그에 따른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저는 서진 시스템이 아닐까 이렇게 정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G 관련주 가운데에서 서진 시스템에 관심이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두 분 모두 앞으로의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진 않지만 아주 낙관하지도 않으면서 이 종목 전략에 집중하고 계시는 모습 인상 깊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